찬미 예수님, 오늘은 10월 7일 수요일 묵주기도의 복되신 동정마리아 기념일입니다. 평화 인사드리면서 루카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제는 묵주기도는 주옥 같은 기도로 주님의 기도를 담고 있다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자기들에게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참으로 주옥 같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눈이 멀고 귀가 들리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나 죽는 날까지 매일 바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기도입니다. 저희 소보동지에는 치유의 루드 성모님을 모시고 그분이 걸으신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묵주기도를 하는 동산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톨릭의 보고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 기도 안 하고 가톨릭은 성모 마리아를 우상 숭배하느냐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주님을 향해 바치는 기도가 묵주기도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 끊임없이 바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은총 가득한 기도입니까? 예수님을 제외하고 성모님을 신봉하며 바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수녀원 오기 전 인생의 기로에서 어머니께 매달리며 54일 기도를 할 때 주님의 기도는 수도 없이 바쳤습니다. 그 기도를 하면서 응답을 얻었고 수녀원 가겠다는 선포에 부모님이 반대하셨지만 어머니 꿈에 성모님이 나타나셔서 어머니 마음이 돌아섰고 위험과 어려움 중에 성모 마리아께 매달렸다가 버림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우리를 혼자 있게 버려두지 않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십니다. 제가 오랜 시간 피정을 동반해 오면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드러내지 못하는 많은 십자가들을 보았습니다. 지고 안고 살아가려는 수많은 영혼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적어놓고 가는 기도를 보며 어머니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일상을 봉헌하며 저 자신도 성화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날인가부터 묵주기도하며 걸을 때 사람들이 소보둥지를 오면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어머니와 함께 묵주기도를 하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의 길이 생기기를 바라며 기도하였습니다. 그 기도가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께 올려지고 하늘로 들어 높여지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천사들을 움직여 하늘의 이름으로 살다라는 루르드 성모님 기도의 길이 생긴 것입니다. 이곳을 오시게 되면 마음의 근심을 어머니 앞에 적어놓고 가십시오. 넋두리를 해도 괜찮습니다. 누군가 미우면 밉다고 이름을 적어 넣으십시오. 마음에 소원이 있다면 진한 글씨로 적어 기도해 달라고 청하십시오. 우리의 어머니십니다. 내 마음이 쓰레기통이 되어 있다면 그것을 어머니 앞에 비워놓고 가십시오. 때를 써도 되고 눈물을 보여도 되고
속상하면 속상하다고 말씀하십시오. 기쁘면 기쁜 대로, 감사하면 감사한 대로 어머니 앞에서 춤을 추셔도 됩니다.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머니 앞에 머물고 가는 은총,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주님, 어머니 마리아를 통하여 당신의 자녀들이 위로와 힘을 얻고 예수님께 굳건히 걸어가게 하소서. 아멘. 오늘 행복하시고 내일 또 만나요. 안녕.